다음은 이제 이걸로 공식 일정은 끝나고요. 기자분들의 한번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몇 분? 두 분, 인재 영입된 이지은 총경님, 그다음에 백승아 선생님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신 분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없... 네. 네, CBS 허지원이라고 합니다. 그두분다 각자 직군에서 계속 변화를 노력해 오셨는데, 현장에 남지 않고 이번에 결정적으로 정치를 해야겠다 결심하신 계기가 무엇인가요? 먼저 네, 이제 네, 저는 저의 인생 그 자체였던 그 경찰 조직이 윤석열 정권에 의해서 망가지는 모습을 더 이상 두고 볼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경찰 조직을 그만두고 정치권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취임 직후부터 경찰국을 설립해서 경찰을 국민의 경찰이 아닌 정권 유지를 위한 도구로 활용하고자 하는 그 야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인사권은 오남용되고 정권 편향적 수사와 위법적 강제 시위 해산 등을 통해서 경찰의 역량과 자존심은 바닥에 떨어진 상태입니다. 증오와 야만의 시대에는 제자리에서 자신의 일만 열심히 한다는 것은 그것만으로는 정의롭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경찰을 그만두더라도 경찰 밖에 나가서 경찰의 울타리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국회의원이 되어서 경찰이 올바른 방향으로 갈수 있도록 경찰이 본연의 모습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일조를 하고 싶습니다. 저는 아이들이 행복감을 느끼고 스스로 자존감 높은 시민으로 성장하는 게 민주사회에서 공교육의 본질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은 그러한 것들이, 본질적인 것들이 이루어질 수 없는 환경입니다. 젊은 세대들이 출산도, 결혼도 다 거부하고 있는데 이것은 경쟁교육을 만든 정치권과 기성세대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했어 했고요. 교육개혁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사노조 활동을 하면서 현장 교사의 시선이, 시각이, 의견이 법령에 반영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교육 현실이 더 힘들어진다는 사실을 너무나 자주 목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사직을 내려놓고서라도 정치를 통해 우리 교육의 본질적인 부분을 개혁해야겠다는 생각에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혹시 다른 질문을 해주실 기자분 계십니까? 네. 저 이지은 전 총경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미 그 전에 유사명 전 총경께서 비슷하게 경찰국 회의를 주도했다가 뭐 좌천이나 발령이 되시고 비슷하게 민주당에 들어오셨는데 그유전 총경과는 반대로 좀 어떻게 경찰이나 뭐 민생 치안을 좀 차별화해서 정책을 만들고 싶거나 활동할 계획이 있으신지 좀 묻고 싶습니다. 유사명 전 총경과 저는 경찰국 회의에 참석했고, 경찰국을 반대했다라는 것을 제외하고는 성별, 나이, 지역, 그리고 살아온 삶이나 근무했던 부서가 모두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정권의 경찰 정책의 문제점에 대해서 상호 공감대를 가지면서 또 각자가 가진 장점을 극대화한다면 시너지 효과가 날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혹시 우리 네. 질문. 국제신문의 조원호 기자라고 합니다. 그 총경님께 말씀 여쭤보고자 합니다. 그 혹시 그 출마 방식이 비례대표인지 아니면 지역구 출마인지와 그리고 지역구 출마일 경우에 어느 지역을 좀 고려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공천과 관련해서는 그 당과 협의해서 당의 결정에 따를 예정입니다만은 저는 현장 중시형이고 또 제가 현장에서 실력을 입증을 받아서 승진을 한 만큼 저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저는 지역구가 저에게 좀더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지역을 갈지는 아직 생각을 한건 없고요. 당의 결정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분만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하실 분? 네, 거기 마이크 그냥 쓰시면 될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우선 인재 영입 되신 거 축하드립니다. 신지? 저는 네. 국회 방송 김동희고요. 네, 네. 두 분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우선 이지은 총경님께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범죄와 재난이 사회적 약자에게 더 많이 찾아온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이게 좀 어떤 식으로 풀어나가야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백승화 선생님께는 전 선생님께는 밀봄학교 예산 부족 문제로 교사들한테 부담 전가된다고 지적하셨는데 이게 장기적으로는 어떤 대안이 효과가 있을지 그리고 또 한 가지 더해서 지역 학부모가 소외됐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해법은 어떤 게 있을지 어떤 식으로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현장에서 계속 근무하면서 범죄와 재난이 사회적 약자에게 더 많이 찾아온다는 것을 피부로 절감을 했었습니다. 고시원에서 칼부림 사건을 처리한 적이 있었는데 그거는 그 옆방 고시원의 고시생들이 거의 살지 않습니다. 고시원에는 보증금 없이도 내 한 몸을 누일 수 있는 정말 싼 방을 찾아오는 노동자들, 도시 빈민자들의 주거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제 낮에는 일을 하다가 밤에 들어왔는데 거기는 거의 방음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옆에서 통화를 하는 소리를 듣고 옆에서 그 옆방에 있는 사람이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하냐고 몇 번을 다투다가 그걸 참지 못하고 칼을 가지고 와서 찔렀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고시원이 아니라 일반 그냥 아파트라든지 빌라에만 살았어도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라는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있었던 곳에는 이제 원룸촌이나 아주 좁은 그 골목길이 있는 곳이 있었는데 거기는 소방차가 진입하기도 힘든 지역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불이 났었는데 소방차가 진입을 하지 못해서 그 집이 다 탔던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정말 가난과 정말 범죄와 재난은 사회적 약자에게 더 많이 찾아오는구나라는 것을 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버텨낼 힘이 없는 자들에게 더 잔인하다는 것도 느꼈던 것도 돈이 많은 사람이나 적은 사람이나 보이스피싱을 당할 수는 있지만 돈이 없는 사람이 300만 원이 자신의 전 재산이었던 사람이 그것을 보이스피싱 범에게 다 뺏긴 다음에 자살을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 사회가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다면 단순히 범죄자를 한 명 더 잡고 하는 것이 크게 변화를 일으키진 못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우리 백승환 선생님. 네. 네, 일단 늘봄에 대해서 그럼 단기적인 해법을 물어보셨는데요. 늘봄은 지금 현재 돌봄이 이제 변형된 용어인데요. 돌봄은 지역 돌봄 센터가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주관하는 곳들이고요. 이곳에서 조금 더 시설을 늘리거나 아동들을 받을 수 있도록 그 시설을 강화하고 선생님 인력을 충원하는 식으로 점점 더 확대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자체에서 주관을 해서 해야 할 일이지 교육기관인 학교에 갑자기 늘봄 학교라는 이름으로 밀려 들어오면 학교에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예산과 인력과 장소가 없습니다. 늘봄 학교, 학교라는 이름이 붙어서 학교라는 이름이 붙어서 들어오면 다 교사 책임이 됩니다. 지금 교육부는 저희랑 4차에 걸쳐서 교사 노조와 간담회를 했지만 교사에게 부담 지우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전격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원래는 25년도에 전면 도입하겠다고 했던 것을 24년도에 전면 도입하면서 당분간만 학교에서 맡아줘라. 당분간만 교사가 맡아줘라. 이유는 학부모들이 교사와 학교를 가장 믿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맡아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들어온 업무들이 굉장히 많아요. 돌봄과 방과 후 학교폭력. 저희는 가르치는 일에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방과 후에 교사들도 퇴근하는 줄 아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방과 후에 저희는 빈 교실에서 수업 연구를 합니다. 내일 무엇을 배울지, 어떻게 가르칠지, 어떤 준비물을 가져다 놔야 될지, 아이들에게 어떤 피드백을 할지 수시간 연구를 해야 하는데 방과 후 선생님이 교실을 비워달라고 하고 그러면 저희는 빈 교실을 찾아서 돌아다니고 연구실에 가 있고 추위에 떨면서 다른 야외에 있기도 합니다. 그럴 때 수업 연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학교는 교육기관이지 돌봄기관이 아니고 교사에게 돌봄을 어떻게 할 거냐고 하는 질문 자체가 저는 핀트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돌봄은 지자체에서 보건복지부에서 감당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단기적으로는 지역아동센터를 확대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년, 2년 안에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늘봄학교는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준비하면서 일어나갈 일이지 1, 2년 만에 갑자기 늘봄학교 전면 도입 이렇게 한다고 해서 예산이 있다고 해서 지금 예산도 주지 않았지만 예산이 있다고 해서 갑자기 질 높은 늘봄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제가 제 아이들도 돌봄교실에 보내보았지만 정말 질 높은 돌봄이 이루어지려면 많은 준비가 필요해요. 이렇게 몇 달 만에 뚝딱뚝딱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새아이 엄마로서 가장 안타까움을 느끼는 것은 아이들은 부모님과 함께 있고 싶어해요. 물론 낮 동안에 부모님이 일할 때는 국가에서 책임을 져줘야겠지만 저는 국민들에게 저녁이 있는 삶을 돌려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녁이 있는 삶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부모를 돌려줘야 합니다. 그래서 저녁 시간에 부모님과 오늘 어떤 일이 있었고 오늘의 친구랑 무엇을 했고 뭐가 속상했고 뭐가 재밌었고 이렇게 떠들고 상호작용하면서 아이들은 행복을 느끼거든요. 그런데 장소의 변함도 없이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12시간을 콘크리트 벽 속에 있는 똑같은 교실에 있는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어른들도 그렇게 하라고 하면 굉장히 괴로우실 겁니다. 그런데 성장기의 어린아이들에게 그 긴 시간 동안 한 공간에 있으라고 하는 것은 저는 그것이야말로 정서적 아동학대라고 생각합니다. 나라에서 공간도 바꾸고 좀 더 많은 준비를 해서 아이들이 좀 쾌활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무언가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돌봄 교실을 만들어야지 학교라는 공간에서 하루 종일 갇혀 가둬두는 것은 학생과 학부모, 교사 모두에게 고통이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이제 마지막 그러면 질문 받겠습니다. 네. 관련해서 총경님께만 질문이 들어오고 백승아 인재님께는 이제 질문이 안 들어와서 향후 출마 어떻게 하고 싶으신지 비례 혹은 지역구 이렇게 조금 질문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선거구제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언급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당의 의사결정 절차를 통해서 당의 결정에 따라 네,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추후 밝힐 수 있는 시간이 오지 않을까 합니다. 네, 그러면 이상으로 우리 이지은 총경님하고 백승아 선생님 더불어민주당 인재 영입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